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수 짱조리는 일본 놈들이 반요청 반강제로 하여서 그들이 주둔지로 찾아갔었는데요. 명목으로는 일본 놈들이 군사훈련을 참관하러 갔었는데 근데 어라? 그 일본군이 대조하는 놈이 위일당들과 함께 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순간 짱조리 부하들은 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척 가는데요. 뿐만 아니라 위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. 그들도 이 짱조린이 오는 줄 몰랐던지 깜짝 놀라면서 긴장을 하는데요.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총을 뽑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그들 앞에는 이 일본군 주둔지 최고 사령관인 대좌가 처음 있었고 그들 뒤에는 수천 명의 일본군이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곁에서 이 눈치를 살피던 쇼촨이 급급히 나서서 소개를 하는데요. 자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일본군 어르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우리 이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 초번 대좌입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그제야 이 분위기를 살피던 초번 대좌가 한바탕 웃어대는 거였었는데요.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쪽이 바로 짱조린 대장님이시구만. 초번 대좌는 단번에 그 짱조린을 짚어내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네 맞습니다. 제가 바로 짜오자묘의 짱조린입지요. 근데 초번 대좌님 위가 저희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함께 불러낸 이유는 또 뭐죠? 라고 묻는데요. 그러자 초번은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.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고 영원한 원수지간도 없는 거랍니다. 다 친구가 원수로 되고 원수가 다시 친구로 되는 거죠 뭐. 위이와 짱조리는 둘 다 우리 대일본 제국의 우호적입니다.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두 분은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이죠. 어떻게 다들 잘 알아들었습니까? 네 저번 이놈은 비록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는 달랐었는데 만약 그 누가 전쟁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그놈 먼저 죽여버린다라는 엄포를 놓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위인은 흡사 주인 앞에 선 개처럼 네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꼬리를 살랑살랑 젓는 거였답니다. 자 그러면 위이 짱조린 두 분 다 가까이 와서 악수를 하세요. 서로 평화와 화해의 악수를 말이요. 저번이 얘기가 끝나자 바쁘게 이 위인은 냉큼 달려와서는 그 짱조린이 두 손을 꽉 움켜잡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이 탕할 후이 생각 나면서 욱해놨지만 겨우 꾹 참아내는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.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면 짱조린이 득을 보는 거잖아요. 아니면 이러한 기회가 없었더라면 이 위가 짱조린은 무조건 치러 오겠죠. 그렇게 되면 5천명이 군사인 펑링거도 못 당해내는데 짱조린이 그 천여명으로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?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손을 꾹 잡고는 서로 똥을 씹은 얼굴로 상대를 째려보는데요. 그래 그래 그거 얼마나 보기 좋니? 어? 같은 민족끼리 뭘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안달을. 이젠 다들 우리 대일본 제국이 식구들이니까 좋게 좋게 지내라. 자 그러면 우리 용사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이나 한번 구경하러 볼까. 초번 대좌는 기분이 아주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먼저 나가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뒤에서 짱조린 패거리와 위이 패거리는 서로를 째려보면서 그 뒤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. 이어 밖으로 척 나가자 네 이 일본 군대의 분위기는 살벌하였다는데요. 앞에는 일본 장교들이 쫙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소좌들도 많았고 중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다들 노란색 군복들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 흰색 장갑들까지 척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초번이 그들 한가운데 앉더니 두 손을 모아서 일본도를 척 지탱하면서 앉는 거였었는데요. 그 초번 대좌가 앉자마자 이 일본 군들은 척척척척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그들 앞을 행진하며 지나는 일본 군대는 대충 봐도 3,000명은 돼 보였다고 하는데요. 이어 그 뒤를 따르는 건 산포와 야포들이었다고 합니다. 요 깔끔하게 보관된 산포와 야포들은 거의 100대가 그들 앞을 척척 지나는데요.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이 선진적인 무기들을 과시하더니 드디어 다 지나가는데요. 이어 3,000명의 일본 군들이 다시 나타나더니 이 1,500명, 1,500명씩 두 개 무리로 쫙 나뉘어져 있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그 두 무리는 다들 소총 크기만한 나무 막대기들을 꽉 잡고 서로 대치하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도스케기! 라는 소리가
울려 퍼지더니 이 나무검들을 빼들고는 서로 죽일래게 하면서 싸우는 거였답니다. 네, 이놈들은 지금 연습이 아니다. 완전 진짜 실제 상황처럼 이 서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. 비록 나무로 만든 검이라서 이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저렇게 찍어대기 시작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겠는데요. 그러다 그걸 멍해 쳐다보던 위가 이 저번한테 조용히 묻는데요. 어르신, 저렇게 진짜로 싸우게 되면 이 군사들이 부상을 입지 않나요? 라고요. 그러다 저번은 훈련에서 부상을 입는 게 그 전장에서 죽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않겠나? 우리 대일본 제국이 왜 백병전에서 천하제일인지 아니? 저번에 그 러시아 코큰 놈들도 우리한테는 아주 피똥을 콸콸 싸더구만. 우리는 매번 훈련을 진짜 전장에서 실전처럼 싸우게 한다. 그래서 부상을 입은 군사들한테 그만큼 보귀한 경험이 또 어디 있겠니? 그 뒤에 전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도 안 저지를 거고 더더욱 겁이 없고 더더욱 노련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지.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에서 부상을 많이 입게 연습하게 되면 그 실전에서는 더더욱 용맹하게 싸운다 이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위인은 또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저번한테 침이 마르더도 칭찬을 하는 거였었는데요. 짱조리는 비록 아무 말도 안 했었지만 그들이 훈련하는 방식을 이 가슴 깊이 새기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일본놈 군사들은 먼지를 막 휘날리면서 한참 동안은 싸우더니 또 다 물러나는데요. 이어 드디어 시작되는 건 세 번째 훈련 방식이라고 합니다. 그 세 번째 단계의 훈련 방식은 이 현장에 있던 짱조린과 그의 부하들을 소스라쳐 놀라게 했다는데요. 놈들이 삐익 하는 호르라기 소리와 함께 이 척 나오는 거는 글쎄 수백 명이 포로들이었다고 합니다. 포로들이 스타일을 딱 봐도 모두 다 전직 마적대들이었었는데요. 하지만 놈들한테 너무나도 쳐 맞아서 다들 온몸이 거무락 푸르락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20명은 이 다리도 못 쓰고 땅바닥에 앉은 채로 고통 속에서 뭉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 포로들이 다 나오자 위가 흥 하더니 짱조린 곁에 척 다가가는 거였답니다. 어이, 잘 봐라. 니 자네가 누군지 아니? 어? 쟤네는 펑링거 밑에 있던 애들이다. 나 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들 저러한 꼬라지로 된 거지. 저것들이 어떻게 되는가? 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라. 위는 요 나지막 하면서도 아주 도끼로 차넘치는 목소리로 그 짱조린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였었는데요. 말 뜻인 즉 나한테 계속하여 개기게 되면 너네도 저렇게 만들어버린다 라는 뜻이었겠는데 이어 일본 번역관이 나서더니 총을 땅 하고 쏘는 거였답니다. 이어 포로들을 향해서 어이 니들 다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라. 그래서 살아남으면 그때는 그냥 살려둘게 라고 하는데요. 어? 이게 정말인가? 그러자 포로로 된 그 마적대들은 서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도망가 보는데요. 하지만 일본 놈들은 그득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마적대 놈들은 와 하면서 그냥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럴 때 안 도망치게 되면 또 언제 기회가 있겠습니까? 그냥 다들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냅다 뛰는데요. 이 한참 동안을 도망치게 하고는 두 번째로 또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총소리는 뭘 알리려는 걸까요? 네, 그 두 번째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뒤에 서 있었던 일본 군대들은 다들 소총 아가리에 군도들을 척척 꽂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또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무서운 속도로 그 마적대 포로들을 따라잡는 거였답니다. 이놈들은 지금 마적대 포로들을 상대로 칼창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먼저 포로들을 풀어줘서 이 한참 동안 도망치게 놔둔 뒤 그 뒤를 쫓아가서 마구 마구 찔려 죽이는 훈련이었었는데요. 이는 보통 아직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이 신입 군대들한테 시킨다고 합니다. 그러한 장면들을 보자 이 위 쪽에서는 하하하하 하면서 아주 신나 있었지만 하지만 짱조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니 허나사나 저 사람들은 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들인데 어떻게 저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서 이 일본 놈들한테 죽이게 놔둔다고? 짱조리는 이를 꽉 아물고는 내 위 너 이놈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 싸네 대장부가 아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. 이후 눈 깜짝할 새 수백 명의 포로들은 이 일본 놈들한테 찔려서 수백 구의 시신으로 되었다고 하는데요. 결국 한 놈도 도망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일본 군관들도 다들 히히닥닥거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였었는데요. 그제야 짱조리는 이놈들이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챘다고 합니다. 이거는 자기 보고 이 제대로 납작 꿇으라는 거겠죠. 만약 말을 안 들으면 저기 저 벌집처럼 쑤셔져 버리는 이 불쌍한 꼬라지가 된다는 거겠죠. 이 짱조리는 그 칭막한 산책의 뚜리산이 제일 잔혹한 놈인지 알았건만 이
이놈들에 비하면 완전히 뭐 애기였었네. 이놈들 이거 대체 뭐야? 이거 인간들이 맞냐? 이 저번 대좌가 자리에서 척 일어나서 이 나가자 다들 그 뒤를 따라서 나가는데. 하지만 짱조리는 이 문득 쇼촨 보좌관이 척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그 시체들 모두 다 푹 삶아서 이 돼지들한테 먹여라. 어? 그리고 현장을 원래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. 뭐? 사람들 시체를 푹 삶아서 돼지한테 먹인다고? 그러면 또 그 돼지를 잡아서 사람들이 먹는단 말인가?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짱조리 일당들과 위 일당들을 위한 이 저녁 식사에는 바로 돼지고기 요리들이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린과 탕아후 등은 이 참 한 젓가락도 못 짚었다고 하는데요. 이 술자리가 한참 무르익자 이 술이 얼빤해진 초번이 짱조린을 조용하게 부르는 거였었는데요. 짱조린아, 사실 너도 알다시피 내는 너한테 멘트를 많이 줬다. 맞니 안 맞니? 내가 아니었더라면 저 위 저놈들이 너희들을 이미 모조리 쓸어버렸을 거다. 인정하니?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일본군에 무조건 납작기면서 고분고분해라. 들었어? 초번 대좌는 한바탕 엄포를 놓고는 이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잠이 꼬라졌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이 식탁에 있는 젓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그 잠들어있는 일본놈이 모가지에다가 확 꽂아두고 싶었겠습니까? 하지만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수백 명의 형제들과 그들이 가족들까지 다 봉변을 당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짱조리는 이 꾹 참고는 자신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당장에서 그곳을 떴다고 하는데요. 이것이 바로 짱조린과 일본 놈들이 첫 만남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뒤에도 짱조린은 이 부득불 이 일본 놈들이 소나기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었는데요. 일본 놈들 소나기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이 나라를 팔지 않는, 적어도 이 동북 삼성이 백성들만 일본 놈들한테 막 짓밟히지게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난세여공 짱조린이 목표였었는데요. 그의 노력대로 이 짱조린이 동북을 꽉 틀어잡고 있을 때에는 일본 놈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나중에 그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져서 40만 대군으로 늘어났으며 드디어 그 일본 놈들과 충분히 맞붙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일본 놈들이 중국 동북을 집어삼키려면 반드시 이 짱조린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. 그리하여 빡쳐나 일본 측에서는 이 짱조린을 암살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실시한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일개 마적대 대가리였었던 짱조린이 무슨 힘으로 그 전성기에 있었던 일본 놈들을 잠시나마 막을 수 있었을까요? 우리 계속하여서 짱조린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